왕초보 21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파이썬 23페이지 2일차입니다. 2일차 제목은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기네요. 저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요 언더바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여기에 이런 거를 해놨어요. 요걸 클릭하면 아이들 창이 열리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대화형 실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 안에 여기 들여쓰기 세 개가 저절로 되어 있는 걸 대화형 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숫자를 치면 바로 이제 출력이 되고 문자는 바로 되지 않고 프린트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오고 또 그림 그리기도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import turtle. st라고 했습니다. 요거 한번 그림창 뜨니까 이제 지우고요. 오늘 할 것은 파일에 보면 new 파일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뜨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는데 새로운 창에서는 그 들여쓰기가 저절로 나오질 않아요. 그게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34를 쳐볼게요. 엔터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대화형 실에서는 바로바로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print hello라고 두 번을 쳐보래요. 이제는 24페이지에요. 24페이지에요. 이건 제가 임의를 첨가한 거고요. 프린트 또 헬로우 쳐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두번 치라고 했을까요? 대화형 실에서는 프린트하면 바로 나왔잖아요. 엔터 누르면 바로 나왔는데 지금 이 새로운 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두번 연속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run에 가서 run은 달리다라기보다도 작동하다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해야 돼요. run 모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모듈이란 거를 동작시켜라 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F5 이제 단축키로 눌러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save 그 저장할 거냐 하고 해요. 그러면 OK 누르면 되는 거예요. OK로 누르면 이렇게 저장할 위치가 이제 뜨거든요. 여긴 지금 파이썬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그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저장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찾기 쉽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이게 지금 2일차거든요. 그래서 2일차로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2일차라고 02라고 이제 하고요. 첫 번째니까 A라고 하고 그다음에 Hello. 이제는 새로운 파일을 또 불러서요. 그림 그리기가 나오는데요. 교재는 28페이지에요. 또 출력될 테니까 지우고요. 이번 건좀 기네요. import turtle st 삼각형 그리기. 이렇게 지금 샵으로 쓰면요. 이거 뭐, 해시태그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피아노 같은 데는 샵이라고 하죠. 이러면 출력이 안 되고, 그 설명문이라고 그래요. T, forward. 이렇게 작성한 것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때 이렇게 샵을 쓴다고 그래요. forward back 하면 100만큼 앞으로 가는 거였죠. 여기 또 책에는 거북이가 100만큼 앞으로 이동합니다 하고 여기 샵 표시하고 쭉써 있어요. 방금 제가 말한 것이. 저는 생략하고 T left
120. 요 앞페이지에 27페이지에 보면요. 요 left는 LT. 그리고 forward는 FD. 로 약자로 써도 된다고 그래요. 많이 쓰는 거이기 때문에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약자로 만들어서 써도 된다고 합니다. T forward. 100이네요. 자,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forward 명령은 앞으로 가는 것이고 left나 right는 방향 회전이었죠. 이건 120 가는 게 아니고 120만큼 각도를 꺾는 거였죠. 꺾어서 다시 100만큼 가는 거고 T left 120 T forward 100 T left 120 해서 끝났어요. 뭐 똑같은 거니까 복사해서 써도 될 것 같네요. 자, 사각형 그리기 T 여기도 지금 똑같이 나오거든요. forward 100 T left 90 90도니까 사각형이 되겠죠. 이게 지금 네 번 반복되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원 그리기네요. 원 그리기. 그래서 원은 아주 간단해요. circle 동그랗게 가니까 명령어 하나만 있으면 되나봐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run module 또는 F5 단축키를 눌러서 저장을 하죠. OK 눌러주고 아까 데스크탑에 저장했었죠. 이거 이렇게 됐었네요. 폴더를 새롭게 만들게요. 책에 폴더 새롭게 만들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걸 깜빡했네요. 이쪽으로 옮겨주고요. 여기에서 지금 파일명은 여러분이 임의로 작성해도 되는데 일단 책에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좀 멈춰보니까 가능한 따라 할게요. turtle.py py는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자동으로 이제 py가 되니까 여기 형식이 save as type하고 python 파일이라고 파일스라고 나오잖아요. save를 하면 예, 보셨나요? 이 지금 창이 뜨면서 따다다닥 하면서 빨리 그렸죠. 자, 요거를 그러면 아까 명령어와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삼각형 그리기 forward 100만큼 갔고 여기서 120을 꺾었죠. 100만큼 갔고 다시 120 꺾어서 100만큼 갔어요. 그리고 left를 쓴 거는 없어도 되는데 다음 그리기 위해서 이제 그 left를 한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100만큼 갔고 90도 꺾어서 100 갔고 90도 꺾어서 100 갔고 90도 꺾어서 100 왔어요. 그래서 left 90도 마찬가지로 안 해도 되는데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50만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 명령에서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지우고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F5 다시 눌러주면 되거든요. 예, 네, 달라지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니까 어딨나 여기서 아까 left 120을 생략했고 여기서도 left 그 90을 이제 삭제를 했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거와 그림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명령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이 달라질 때는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Save As 있잖아요. 파일에 Save As 가서 이걸 눌러주고 저장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 안 했죠. 책에는 이제 다른 요걸 변형시켜서 하기 때문에 책에 있는 대로 또 해보겠습니다. Title2라고 했네요. 그리고 Save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쓰는 거예요. 아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삭제했던 거 다시 그대로 하지 말고 변형시켜서 해볼게요. 책에서 뭘 첨가를 했냐면요. 사각형 그리기에 T color red. T는 터틀이죠. 터틀. 그리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사각형에서는 T color green으로 했어요. 그리고 T pen size 3으로 했어요. pen size는 그펜 굵기거든요. 아까 거와 좀 굵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원에서는 T color blue 됐어요. 그리고 T pen size 5로 했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run module 하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책에 있는 모양은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거와 같고 이제 색깔과 굵기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방향 설정을 두개 삭제하니까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가 2일차 수업이고요. 뭐 그림 그리기를 좀더 다양하게 배워봤습니다. 첫날에는 이제 기역자 모양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원을 그리는 법과 색깔 넣는 법, 그리고 굵기 다르게 하는 법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문자는 뭐 그렇게 어려웠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창 말고 이렇게 새로운 창을 열어서 저장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자,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됐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봬요.